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집에서 해물라면을 여러분들 좀 끓여볼까 합니다. 지금 해물라면을 여러분들께 재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재료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. 한번 좀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좀 한번 확인해봅니다. 자, 여러분들. 자, 지금 이렇게 해물이 많습니다. 지금 라면은 일주일 저 수프만 일단 끓이고 있습니다. 자, 끓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자체는 여러분들 해물 한번 보십시오. 많지요? 자, 그 다음에 또요 위에 보면은 지금 또 이렇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파를 열 거예요, 여러분들. 자, 해물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재료 들어갈 거는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. 네, 저거 문어는 조금 더 있다 해야 되거든요, 여러분들. 문어도 이렇게 준비를 싹다 해놨습니다, 여러분들. 여기는 지금 해물이 이렇게 지금 잘 끓고 있습니다. 좀 있으면 이제 라면 들어가야 되거든요, 여러분들. 아, 또 진짜 멋집니다. 지금 돌개도 한 마리 들어갔거든요, 여러분들. 돌개도 제가 나중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가 좀 시원찮게 해가지고 돌개 물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, 여러분들. 빨간 거 보이세요? 저 돌개입니다. 예, 돌개입니다. 빨간 게 저게 돌개. 예. 이게 원래 간장 게장 할때 하는 거거든요, 여러분들. 한번 좀 가까이 좀 보여드리고, 그 다음 채 문어 한번더 가까이 좀 보여드리고, 예. 자,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. 이거 다 끓여서 먹방 바로 실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다음 방송에 또 재미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